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건인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이란 어떤 것인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이들은 취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담그신, 적어도 1500년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기를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에 지금 제대로 취하여서 각 나라의 난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미래가 기다려져요. 미래를 계획해요. 미래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새 일을 행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되고 모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에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지금 여러 나라의 언어로 계속해서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죽으셨다. 사단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전쟁이 이제 우리의 승리로 끝났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내준바 되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 있어서 내준바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이라고 알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 순간에 그분이 모든 보혈을 흘려 우리가 대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끝내는 순간 사단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의 나라, 사망이라는 나라에 그들 스스로 비치신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이곳에서도 나는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셨고 그분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망도 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중보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적을 발등상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이 돼야 돼요. 내가 증인인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